최고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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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남자한테 맞아 주고 남기면 극한의 행복. 야, 나 이거 남의 집 와서 이렇게 대자로 누워본 적 진짜 오랜만이네. 아 형. 아 이거 나중에 어머니가 방송을 보시면 어떡하겠어. 어 맞아. 어, 맞아. 아 그러네. 아 이거 나 왜 그걸 몰랐지? 나 연주자. 그 우리끼리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. 어? 야 이거 아, 이거 간만에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거. 야 또 뭐 없냐? 야. 어? 역시 또 우리 임원단들이 방문하니까 회원들이. 그래. 야, 적대가 야, 좋네. 형 쭉 돌아야겠다. 야, 이러면. 야, 어? 야 근데. 많이 먹고. 야, 고맙다. 이게 왜냐면 진짜. 어. 아, 여기 봐. 잘 되잖아. 가정식 오마카세 온 거야. 그러니까. 요리사 자격증 따겠어. 어, 그래도 되겠어. 야, 나 요리 좀 배워보고 싶긴.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가 좀 효자야. 아, 예. 어. 사실 이게 뭐 안, 딴 데 안 나가는 게 이,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지, 사실은. 우리 중에 불효자가 있나? 내가 볼 때는 사실 형 약간 불효자 느낌이고 형도 약간 불효자 느낌이야. 나는 효자야. 난 효자야. 난 마음은 효자야. 마음만? 너 불효자야. 아, 불효자야. 너는 생긴 게 불효자야. 내가? 너 이번에. 같이 어미랑 뭐해? 어미랑 영화 본 적 있어 없어? 어미랑 영화 본 적 있어 없어? 난 이번에도 봤는데 한둘이 설날에 영화보러 갔어? 그치? 뭐, 나 있어 그거야 그 설경우 선배 나오는 거 오복성 봤었어 엄마랑 오복성 봤었어 엄마랑 언제적 오복성이냐고 완전 옛날 거 아니야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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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복성 오복성 이야 진짜 재밌었는데 어머 오복성 아. 엄마가 나 데리고 갔다고 대박 오복성 평소에 저 부모님들한테 잘해야지 나는 항상 나 설거지 할 때 있지 아 다른 한번 보고 싶다 설거지 할 때 항상 영상 통화를 해 어머니랑 오 진짜 설거지 할 때요 어 설거지 할 때 앞에다 딱 놓고 딱 해놓고 엄마랑 얘기하고 아 왜 앉았다 일어났다 어 잠깐만요 오 진짜 영상 통화를 그렇게 어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할 때 싱크대에다 이렇게 전화기 켜놓고 지는 설거지하고 이제 나하고 통화하죠 어, 약간 아이고. 어머니 근데 살짝 소리 때문에 짜증나지 않으세요? 물 소리 때문에? 아, 뭐 별로 그건 없어 근데 물을 틀어놓고 하질 않잖아 물을 틀어놓고 하질 않잖아 아니 물을 조금 틀어놓잖아 아 그러네 그렇지 물을 안 틀어놓으니까 세게 틀어놔야 아, 소리가 크지 물소리가 날 일이 없네 우리 아들은 야, 너 엄마한테 왜 이렇게 전화 좀 안 하니? 그러면은 할 말이 없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솔직한 거예요 나 할 말이 없대는데 맞아요. 뭐라 그래 아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, 그렇죠 뭐 어머니하고 통화 좀 하세요?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길게 통화를 안 하고 최대한 네. 좀 간단하게 용건만 제가 보니까 예. 되게 살가운 아들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, 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나도 그냥 가만히 내비두라고 하는 아, 타입이라 이렇게 네. 가끔씩 이렇게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어릴 때 좀 그래서 많이 죄송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? 저 부산이요 부산 네. 그럼 지금 부모님 부산에 계세요? 네 부산에 아, 계세요 고향에 저기 가실 때 네. 어머니 뭐 드릴 거 좀 사갖고 가는 적 없죠? 아 별로 뭐 이런 거기서 이제 같이 가요. 아 좀 사가요.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거죠. 네, 선물로 선물로 사가야겠어요. 아유, 엄마 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우리 아들 아버지 어? 온 국민이 다 아는 배우인데 집에 올 때 야 이번에 혜준이가 뭐 좀 뭐 좀 갖고 올래나 이러고 생각했는데 그냥 너무 빈손으로 왔다 가면 물론 그냥 오셔도 좋아하시겠지만 뭐 좀 사가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좋은 거 좀 사가. 자 그럼 누가 효자인가 보자 이번 명절에 따로 얼마 드렸어 이번 명절에 나는 따로 얼마 드렸어 저요? 어. 나는 이번에 돈 드릴 데가 없어 왜냐면 다 많이 났어 주식이고 뭐 그래 그러니까 부르자 완전 부르자 너 얼마 드렸어 저요? 그짓 많이 말고 10만원? 100만원? 100만원 100만원? 야 그 100만원 드리냐 쪼잔하게 어? 100만원 쪼잔하다고? 네. 얼마 드렸는데? 나 큰맘 먹고 50 드렸는데? 야, 이거
짜다 김준호 정말. 진짜로. 그걸 자르냐? 야, 저도 진짜 큰맘 먹고 원래 30 드렸거든. 형 근데 그거 뭐냐 부모님한테 아 형은 잘할 것 같은데. 뭐?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했어요? 사랑한다는 말 하시네. 굳이 내가 그런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아셔. 그럼. 근데 그 집마다 그 분위기가 있잖아. 우리 집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집. 분위기가 있어. 아, 그래요? 그래도 알아. 아예 안 하는 집이야. 형은. 어, 웃어. 아 나도 어색해서. 그렇지. 아니 어색한 거 아니고 그냥 아예 엄두를 못 내는 단어야. 사랑한다는. 어. 너 해? 안 나온다. 너 해? 내 집 해? 안 해요. 못 해요. 형 해? 어우 나 진짜 어우 나 진짜 어 이거 너무 이거 억울하고 동생한테 아이 아 그거 아니지 할 말이 따로 망쳤냐? 그지? 지금 뭐 남의 분위기 다 망쳐놓 패턴을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? 맞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형 딸한테도 한 적 없어? 있겠지 딸한테는? 딸한테도 없어 안 하는 거 없었던 거 같아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했어? 안 했는 것 같은데 진짜 또 사랑해 아, 그냥 뭐 사랑해 딸 아빠가 사랑한다 이거는 안 했어 어, 어, 야 해봐 I love you 가볍다 가벼운 아빠 가벼운 예? 끔찍해 내 우리 서유리는 자주 해 매번 전화 통화 끊을 때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뭐라 그래 답을 해줘야지 아빠도 아빠도 사랑해라고 아빠도 아빠도까지밖에 안 나와 진지하게 한번 하세요 진짜 누구한테? 형 해봐 그러면 딸이나 부모님 어? 누구한테? 엄마한테 해봐 엄마 지금 엄마. 전화해서 해봐 지금 엄마. 전화해서 해봐 엄마 사랑해? 어. 와! 안 할래? 와! 안 할래? 야, 와! 야, 진짜 진짜 못하네 나 솔직히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줄게 뭐? 갑자기 하려면 해 어. 하는데 엄마 걱정하신다. 맞아. 진짜 걱정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뭐 무슨 문제 있는지. 그렇지, 그렇지. 얘가 왜 이러지? 그렇지. 너 무슨 일이야? 또 무슨 일이니? 아 맞아. 걱정하신다니까. 아,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된다니까. 그렇습니다. 남자. 남자놈들은 남자에게 자식들은 맞아. 나 또 어머니랑 친하고 막 이런 거 아니까. 그치. 나도 매일 해야. 보는 거야. 아 그래. 아 형 한번 해봐. 아 진짜 정말. 아, 야 반응이 진짜 궁금하다. 어, 끊는 거 아니야? 끊으면 안 돼. 아 쉽지 않아. 아 잠깐만. 술 한 잔 먹고. 원샷다. 뭐라고 해? 뭐라고? 그럼 왜 전화했니? 그만. 그냥 뭐 어머니 생각나서 했어요. 우리 이거 안 해봤어. 하라고 이거 안 해봤어. 하라고. 하라고 안 해봤어. 야 종국이처럼 효자가 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군요. 이게 그래 맞아. 네. 정말 한 번 하면 하는데 안 하니까 쑥스러워서 못 하죠. 안 해봤어. 와 이거 진짜 이게 뭐라고? 와 못합니다. 그냥 이렇게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여보세요. 어이 어머니. 여보세요. 어이 어머니. 어. 뭐 하세요? 그냥 누웠다 일어났어. 아 예 아버지는요? 아버지도 있고. 어머니 명절 끝나고 힘드셨죠? 아니 괜찮아 어머니 어. 사랑해